맨 뒤에서 오제에서 내세요. 네. 아, 네. 내겠습니다. 필요 안 하고 네. 네. 썼어요. 어디 없는데? 아, 결국 한 건데. 아, 나 너무 싫어요. 소원 따랐어. 전화를 잠깐만 주세요. 있어요. 오케이. 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Ball fest is a good exercise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워크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럼 빠르게 걷다는 뭐예요? Walk fast. 그럼 빠르게 걷는 것은 Walking fast. Walking fast 또는 To walk fast. 그렇죠. 그러면 거기 둘 중에 있는 건 Walking fast.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니까 To walk fast.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그러면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에서 Walking 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a good exercise?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구. 덩어리란 말이죠. 동명사구인데 동명사구는 뭐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명사의 역할하고 명사 그러면 이시 하는 역할 중에 세 가지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어를 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할 수도 있고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어. 그렇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명사가 it is a good exercise를 만들고 있다. 2번 Do you 뭐 어쩌고저쩌고네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다가 뭐 창문 아 문 여는 것이란 말이 보이네요. 문 여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문 여는 중인일 수도 있는데요. 얘가 동명사라면 문 여는 것. 얘가 현재 분사라면 문 여는 중인 인텐트. 여기 문 여는 것이겠죠. 그러면 너는 뭐 하니 해놓고 문 여는 것을 했더니 Not at all.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네. Not at all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전혀 아니다. 그런 다음에 go ahead를 뭐지? go ahead. go ahead라고 읽는데 go ahead의 뜻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뭐 그대로 하면 앞으로 가다 라는 뜻인데요. go가 가다고 ahead가 앞쪽인데 단어 뜻은 앞으로 가다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뜻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려던 대로 해 이런 뜻으로 go ahead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굽니까? mind. 그렇죠. do you mind인 거죠. do you mind의 뜻은 너는 싫으니. 그렇죠. 너는 싫으니 넌 꺼려지니 opening the window 하 이것을 opening the door 하는 거 문 여는 게 싫으냐 그랬더니 싫대요 안 싫대요? 안 싫대요. 그렇죠. 싫지 않으니까 이 말은 문 열어도 된다는 얘기야 문 열지 말란 얘기예요. 문 열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do you mind로 뜻은 do you mind opening the door는 뭐하고 뜻이 똑같은데 그렇죠. May I open the door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근데 May I open the door 하고 이거 둘이 뜻은 똑같은데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 대답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May I open the door 라고 했을 때 창문 열라는 건 뭐예요? Yes You may 그래 넌 해도 돼 이렇게 하죠. Yes가 허락이죠. 근데 do you mind 라고 물었을 때는 not at all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이 싫지 않다라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게 좀 허락해주는 내용이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mind 같고 plan, want, wish, hope가 있는데 얘들은 공통점이 있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to do를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do만 와야 되는 거죠. 얘들이 오고 싶었으면 여기에 opening이 아니고 to open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enjoy 이 중에 1, 2, 3, 4, 5 중에서 enjoy 종종인 건 mind밖에 없는 거고 내용상 not at all 해서 전혀 싫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것도 mind하고 어울리는 이런 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2번 문제 봤더니 3번 문제 의도가 뻔하게 보이죠. 네.
오케이. 디듯이 뭐 해놓고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식 올자리야? 하다. 그렇죠. 동사 올자리고 keeping a diary in English. 그래서 keeping a diary in English의 뜻은 영어로 일기 쓰는 것. 그러면 여기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enjoy, finish, like, start, hope 중에서 답은 당연히 hope. 그렇죠. hope는 누구처럼? 아, want처럼. want처럼. 여기에 keeping이 못 오고, 못 밖에 오는, 못 온다? to keep. 그렇죠. to keep이 와야 되는 거죠. like 같은 경우나, like하고 start는 공통적이죠? 네. 그렇죠. like하고 start하고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enjoy하고 finish 공통적이죠. enjoy하고 finish의 공통점은 keeping a diary 밖에 쓸 수 없는 거죠.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가진 거고, like나 start나, like 있으니까, love도 있고, love가 있으니까, hate도 있을 거고, start가 있으니까, begin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쵸, 전문가 있죠. 우리 continue 전문가. 얘들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to keep도 되고 keeping도 되는 이런 종류인가. 어쨌든 뭐 like, start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되니까 keeping a diary in English. did she enjoy? 뭐 즐기냐? 영어로 얘기 쓰는 거 즐기냐? 뭐 did she finish? 영어로 얘기 쓰는 것을 끝마쳤냐? 뭐 좋아하냐? 시작했냐? 뭐 hope는 뭐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라는 뜻으로 want 정도인 거죠. 이외에도 계획하다, plan, 결정하다, decide 이런 애도 없고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이죠. 자, 이번에는 또 못 들어가는 거 보러 했는데 또 이거 보고 3번, 4번인데 또 이거를 그냥 읽고 여기에 뭐 들어가 뭐 이거 보니까 어, begin 되지 하면서 이거 딱 체크하고 지나간 멍청구리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죠. 못 들어가는 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to collect, 일단 to collect all the coins는 어, 옛날 동전 수집하는 것이란 뜻인 거죠. 옛날 동전 수집하는 취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begin 들어갈 수 있어요. 있고 wish 들어갈 수 있어요. want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avoid 안 되죠. decide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begin은 둘 다 되는 동적이고 그 다음에 wish나 want나 decide나 want는 뭐만 좋아하는 애들? to do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avoid의 뜻이 뭐였더라? 피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 종족이다? 얘는 enjoy 종족인 거죠. avoid doing이라 했습니다. avoid doing. 답은 avoided가 뭐 avoided 들어가고 싶으면 Sam avoided collecting all the coins. 뭐, Sam은 뭐 피했다. 뭐 너무 동전 수집하는 것을 뭐 말은 이상하네요. 그래서 began 시작했다 되고요. 뭐 바랬다, 원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가능한 거죠. 네. 아이고 예. 되십니까?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칼질하는 거죠. 누가? 네, 여동생은 무엇을? 연필로 그리는 것을. 그렇죠. 연필로 그리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로 어, 러브를 쓴 거죠. 그래서 my sister loves. 그러니까 지금 왜 하필이면 loves를 썼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하고 4번과 2번이죠. Drawing pictures with a pencil. 또 되고 to draw pictures with a pencil. 그래서 love는 love 뭐 like 또 like love 있으니까 hate s로 시작하는 start b로 시작하는 begin c로 시작하는continue처럼 둘 다 와도 상관없는 애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애들은 이 나머지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Jenny and Kate enjoy reading books on weekends. 겠죠.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Jenny와 Kate는 즐긴다. 저 앞만 길어봤자 Jenny and Kate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 S 쓰면 안 되는 거고요. They enjoy reading books on weekends. On weekends의 뜻은 주말마다. 그렇죠. 주말마다. 같은 말은 every weekend 였죠. 주말마다 독서하는 것을 즐긴다. 이상한 애들이죠. 이런 애들에 놀지 마세요. 됐습니까? 주말에는 뛰어나가 놀아야지.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봐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주말마다 유튜브 보는 것을 즐긴다. Jenny and Kate enjoy watching YouTube on weekends.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하나는 보니까 호흡이고 하나는 턱커바웃이죠. 어바웃 보고 뭐라 그래?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죠. 그러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전 어바웃 보고 조이닝 조이닝 얘들은 답 안 되는 거죠. 호프니까 to visit이겠죠. 4번. I hope to visit. 나는 파리 방문하는 것을 내년에 파리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I hope to visit Paris next year. We talked about joining a cartoon club. 우리는 talk about 뜻은 뭐예요?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대화를 나누다. 우리는 cartoon club 만화 동아리겠죠.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가입할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했다. 7번 문제 정리하면 호프는 want 종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7번 문제 정리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가지는 인조의 종족이고 원투 종족도 이런 구분할까 이거 야호야호가 오케이 그러면 깔끔하게 쓰려고 아 도려웠어요 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맞으면 될 거예요 맞으면 무슨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빨리 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지 않은 것을 물어놓고 전부 다 ing에다가 밑줄 꺼놨어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리더스 베크 맨날 할 때 맨날 봤던 뭐예요?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냐? 이거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네. okay, The boys started singing on the stage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The boys가 started 했대죠 남자애들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Singing on the stage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안만 길어봤자 시면 이게 뭐란 얘기야? 이게 동명사란 얘기죠 그니까 그럼 다음 중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인 건 뭐란 얘기죠? 그렇죠 네. 남자애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시작했다 What did they start? They started sing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러면 Anna is good at singing Anna는 노래하 것을 잘한다 동명사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she good at? 안만 길어봤자 it 똑같죠 그 다음에 Dave enjoys singing song 너무 뻔하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What does he enjoy죠 무엇을 즐기니 똑같이 동명사 뭐 it이라고 써도 되고 동명사라고 써도 되고 뭐 what에 대한 대답을 써도 되고 다 똑같은 얘기죠 okay,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그래서 노래를 잘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not easy?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It is not easy다. 그 말은 곧 얘가 동명사다.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우리는 어찌 뭐 하는 중이다.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중이다. 얘가 바로 현재 분사인 거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ing 현재 분사와 그다음 동명사 모두 배우고 나면 이 문제는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답은 4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확인하겠습니다 My mother's hobby is singing 우리 엄마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mother's hobby? 라고 묻겠죠 한번 길어봤자 일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곧 동명사다 됐습니까? 네. 그럼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에 고쳐라 끊어 읽기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곳이 어딘가 찾는 거죠. 네. She is going to learn playing the drums. 그래서 be going to learn 나왔으니까 그녀가 learn 할 계획이다 해봐야죠. 그녀가 배울 계획이다.
무엇을 드럼 연주하는 것을 악기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더 있는 게 정상이야 없는 게 정상이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좋죠. 그 다음에 playing the drums는 드럼 연주하는 것이니까 드럼 연주하는 것을 배우다에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는데 너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원트처럼이죠. 그렇다면 playing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To play the drums 해야죠. Learn to do입니다. Learn to do. 뭐 하는 것을 배우다. Want to do, lear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learn은 want 종종이라는 거 몰랐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She's going to learn to play the drum. 그는 드럼 연주하는 것을 배울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인데요. to 부정사의 명형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너무 뻔한 질문이죠. 드럼 연주하. 능가.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이죠. 명사처럼. 이 대답 듣고 싶어. to play the drum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going to learn? What is she going to learn? 무엇을 배울 계획이니? the drum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going to learn to play? 그렇죠. What is she going to learn to play? 무엇 연주하는 것을 배울 계획이니까 되겠죠, 그때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무 뻔하네요. 오케이. To carry가 아니고 뭐겠다? Car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we finished. 우리가 마무리했다. Carrying boxes into the store. 상자를 가게 안으로 운반하는 것을.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짜증나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강요. 뭐하라고? 외우라고. 됐습니까? 머릿속에 박스 몇 개? 한 개. What라고 쓰고, 두 번째. Enjoy라고 쓰고, 세 번째. Like라고 쓰고, 네 번째. Try라고 쓰고. 뚜껑 열었더니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Plan, Decide, Learn, Hope, Wish.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죠. Decide,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여기 열었더니 뭐, Practice, Avoid. 네. 그렇죠. finish, keep.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죠. 네. 됐습니까? deny.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기 뭐, 아까 해봤죠. like, 뭐,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try 속에는 뭐가 있더라? try만 있나요? 기억이 안 나죠, 또. 오케이. 뭐 같이 썼다? 아, remember. 뭐랄까, remember. 이 뒤에 to do와 doing이 다 올 수 있었는데 오케이 얘도 맞아 try도 to do와 doing이 모두 올 수 있었는데 try to do는 try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통 속에 있는 거죠 try to do는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try to do는 무슨 뜻이 돼버린다 try가 노력하다 애쓰다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땀 흘립니다. try 뒤에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doing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try 통은 try, 그러니까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애들. 근데 사실 거기다고 remember는 동사의 뜻이 달라진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좀 달라진다 했습니다. Forget to do는 언제 해야 할 일을 있다라 했어요. 현재.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있다라 그랬어요. 미래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행동을 언제 할 일이다? To do의 행동을 미래에 할 행동인데 그걸 뭐 해버렸다? Forget 해버렸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 친구랑 같이 야 우리 저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가자 약속 잡아놓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거. I forget.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었다. 그럼 forget doing은 언제 할 일을 까먹는 거야?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까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치매죠, 치매. 네. 그럼 I forgot meeting her 하면 내가 과거에 그녀를 만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만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알겠어요? 아, 또 새롭죠. 네. 그쵸. 이게 이제 세 번째니까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어. 맞습니까? 옛날에 한번 했고요.
네. 요번에 얼마 전에 지난번 시간 지난번 시간 했고 이번 요번에 또 하고. 리멤버도 똑같습니다. 리멤버도 투두의 일이 언제 일이다. 미래에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뭐 엄마가 야 너 좀 이따가 뭐 친구랑 약속 있어서 간다더니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Do you remember to meet your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일 기억하고 있니? Remember doing 마찬가지 언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놓고 뒤에 is difficult가 보이죠? 네. 그럼 답은 당연히 to run 아니면 running일 것 같아. 네. 해놓고 이제 너 보고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네. 했습니까? 맞는지 보겠습니다. To learn a new language 먼저 보면 to learn a new language는 뭐야?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 배우다. 근데 to 붙이면 새로운 언어 배우 그것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learn 얘가 지금 뭐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어? 역할이 뭐예요? 주어. 그렇죠. 주어에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된다면. 당연히 뭐도 된다? 동명사도 된다. 그러니까 to도가 와야 될지 doing이 와야 될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주어하고 보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로 사용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enjoy 종족 뒤에 오느냐, want 종족 뒤에 오느냐, like 종족 뒤에 오느냐 아니면 자 try 같은 경우에 try나 forget이나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to do가 맞냐 doing이 맞냐 이걸 고르라는 거 할 때 어디 속에 나온다? 긴 글 속에 나온다 막 긴 글 속에 가만 봤더니 쭉 읽어봤더니 얘가 뭐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해가지고 큰일이 났어 그 뒤에 네. 그러면 그 뒤에 forget에는 뒤에 뭐가 와야 돼 to do가 와야 되는데 거기 do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쭉 읽어봤더니 얘가 분명히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가지고 뭔 일이 생겼어 그럼 forget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때는 doing이 와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악이 돼야 되는 거다? 내용 파악이 돼야지 그건 문법 그러니까 enjoy 뒤에 to do가 돼 있고 이게 분명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동명사 파트고 지금 집중적으로 어떤 동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는지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enjoy 뒤에 무조건 doing인 것 같아 뭐 want 뒤에 무조건 to do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보여줬어요 I enjoy it 뭐 to be healthy 뭐 이런 게 아, 있다, 나와 있다 근데 it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뭔가를 즐겨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y?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즐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뭐 스위밍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enjoy 뒤에 이렇게 모른다 그랬는데 to be가 아니고 뭐 돼야 되는데 being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뭐 또 그때도 어라 그랬어. 뭐에 대한 대답일 때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걸 문법적 용어로 하면 무슨 어로서? 목적어. 목적어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가 와야 되고 want면 to do가 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조건 뭐 enjoy 뒤에는 to do가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자꾸 그냥 enjoy 뒤엔 doing만 와야지라고 절대 얘기한 적 없어. 목적어로서라든지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라는 말을 꼭꼭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빈칸에 playing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의 개수. 자, 여기서 playing이 뭘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we like playing board games.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우린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니까 목적으로서 가진 거죠. 네. 동명사로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is your hobby playing baseball?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너의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냐? 네 취미 야구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죠? 네.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playing baseball, 보드 게임즈가 like의 무슨 어였다면? 뭐였다면 이번에 playing baseball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그렇죠. 보어죠. 보어. 됐습니까? 오케이. 맞으면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놈 시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연이 집에 빨리 안 보내고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 붙들어 놨었어? 알겠습니다. 일단 한 대까지 내세요.
그 다음에 I am planning 뭐에 못 들어가네요. 그쵸? I am planning to play the piano for her. 그래서 be planning to는 사실 이거 요거 있죠.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딴 데서도 본 것 같은데. Be planning to. 이거 뭐 할 때 봤더라, 이거. Be going to. 그렇죠.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planning 대신에 뭘 써도 되고. Going을 써서 I am going to play the piano for her고. 이거는 뭐 말할 때 쓰는 거야? 언제의 뭐 말할 때 쓰는 거야? 미래의 계획. 미래의 계획 말할 때 쓰는 거고. Plan이죠. 이 안에 planning 안에 plan 있고. Plan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I am planning to. Play the piano for her. Okay. 그래서 want 종족이 있었고요.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일, A하고 C하고 똑같았습니다. A하고 C하고 똑같은데 like는 to도 되고 doing도 되기 때문에 plan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목적으로 왔는데 plan은 doing이 못 오고 to도만이 오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목적어 자리에 Okay, 그 다음에 We enjoy playing soccer after school. 우리는 방과 후에 축구하 이것을 즐긴다. 똑같이 목적어죠. 그러니까 네. 지금 A하고 C하고 D하고 다 똑같아. 그렇죠? 네. 똑같은데 like라서 둘 다 되고 plan이라서 to do밖에 안 되고 enjoy라서 doing이 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want니까 to do죠 뭐. 됐습니까? 네. 그러면 C하고 E니까 네. 하나는 plan이고 하나는 want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to do만 좋아하는 거 배우다 learn to do. 됐습니까? 그냥 learn,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learn만 하지 말고 lear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좀 두 개가 되는 거죠. C하고 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제일 좋죠.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단어법이라고 들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땐 끊어읽기를 통해서 각 부분들이 그 토막 안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가와 그 다음에 이 토막과 저 토막이 연결될 때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오케이. Emily loves watching TV show. 누가 뭐하냐면 에밀리가 loves 하죠. What? 무엇을? Watching TV shows 하는 것을. 그러면 에밀리 러브즈 안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네. 에밀리 안만 기려봤자 쉬고 쉬가 러브즈 하는 건 당연할 거고 네, 네. 그다음 watching TV shows 안에서 뭐 watching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필요 없죠. 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watching의 스펠링도 뭐 그다음에 shows 뭐 여러 개 TV 쇼가 여러 개 보는 거 좋아하면 shows 복수형 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둘의 연결 러브즈와 watching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요? 네. 그렇죠. 아무 이상 없죠. 게다가 여기는 뭐까지도 돼? to, watch까지도 가능한 녀석이죠. love니까. 이상한 거 없고요. 네. 그 다음에 I finally finished writing the report. 내가 마침내 끝마쳤죠? 네. 오케이. 무엇을? 리포트 쓰는 것을. 그럼 I finally finished 뭐 주어가 I인 거고 그 다음에 어찌 뭐 했다. 마침내 끝마쳤다. 이상 없고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네. 이 안에 아무 이상 없고 네. 그 다음에 writing the report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여기 e가 있는 것도 아니고 e 없애고 ing 잘 붙였고요. 그 다음에 t를 두 번 쓰는 짓도 안 했고요. 가끔씩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네. 그런 짓 없고요. 그러면 둘의 연결 finish와 writing의 연결은 자연스럽고 게다가 얘는 to write까지 쓸 수 있죠? 아니요. 안 속네요. 재미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무 이상 없었고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한테 감사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 그렇죠. 왜 감사한답니까? 나에게 충고를 해줘서 For giving me the advice. 나에게 그 충고를 해줘서 고맙다. 뭐 Thank you 부분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고마워한다라고 해놓고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전치사 뭐 쓴다 그랬어? For. Thank you for. 이거 외워야 되는 거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뭐라고 했으면 큰일 나는데 Give라고 했으면 줘. 나에게 충고 주다 때문에 고맙다라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주는 것 때문에 고맙다니까 giving 맞고 e 없고 ing 없고 연결 자 for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여기에 to giv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서술형 문제 보니까 이거 to give 해야 뭐 to do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쨌든 이 녀석 틀린 거 없고요. 네.
그 다음에 My father gave up to smoke last year.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하셨냐 하면 포기하셨죠. 무엇을? 담배 피는 것을.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작년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My father gave up. My father he지만 시제가 뭐다? 과거다. 그러면 이게 과거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작년에 여기에 만약에 last year인데 gives up이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last year의 한 행동이니까 당연히 동사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다 smoke, 담배 피우는 것 to smoke, 아무 이상 없는데 얘들 둘이 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give u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됐습니까? give up doing인 거죠. give up doing. 그래서 네. 얘가 틀렸죠. 됐습니까? give up은 인조이 종족이다.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오케이.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과 수업했던 것,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기억나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그래서 왜 너는 뭐 했니? 결정했니? 무엇을 반장이 되는 것을? 네. 그러니까 너는 왜 반장이 되기로 했니? 라는 얘기인 거고요. 뭐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반장 되다를 반장 되는 것 만들었는데 얘들 둘이 연결 아무 이상 없죠. 디사이드는 무슨 종족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 썼니 규현이? 14번 가면 돼? 계속해서 틀린 거 고른 겁니다. It started to rain. 뭐 하기 시작했다? 비 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됐습니까? It started. 이상 없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비인칭 주어라 하죠. 날씨를 얘기하고 있잖아. 날씨를. 어,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다?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원래 문장에 to rain started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이거. 비인칭 주어고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비 내리기 시작했다고. 이거 딱 생긴 게 근데 뭐로 착각하기 딱 좋냐면 가주어, 진주어로 착각하기 딱 쉬워. 아니야, 절대로. 됐습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 다음 중 이세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할 때 딱 속여먹기 좋단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네. 가주어, 진주어 아니야. 날씨 얘기하고 있어. 비 내리는 거. 그러면 얘가 진주어가 아니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타트에 무슨 온 거야, 얘는. 진주어가 아니고. 목적어란 말이야. 스타트는 목적어를 투두도 되고 이 형태 모두 되죠.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과거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타트는 투두도 되고 두잉도 되고 아무 이상 없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he's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오케이. think about이 뭘 것 같아?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그럼 뭐뭐에 대해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는 뭐 하는 중이다. 뭐뭐에 대해 생각하? 중이다. 무엇에 대해서 서울로 이사가? 넌. 서울로 이사가다를 서울로 이사가는 것 잘 만들어 놨고. 네. 그럼 그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다라 그랬고. 네. about이 뭐니까? for처럼. 전치사니까 뒤에 이와 같은 동명사 오는 거 아무 이상 없죠. 됐습니까? 네. 아, 서울로 이사갈까 말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moving to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he thinking about? 무엇을 고민 중이니? 됐습니까? 뭐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저 소포 보내 문닷을 원하죠. 어디로? 덴버로. 덴버가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good at making paper flowers. Be good at 보이죠? Be good at 뜻이 뭐고? 뭐뭐를 잘하다. At은 방금 전에 가장 최근에 봤던 누구처럼? About처럼 뭐니까? 전치사니까. 이와 같이 make 동명사 와서 그래서 종이꽃 만드는 것을 잘한다. What is she good at이고요? 아무 이상 없네요. Suddenly, the mice started running away. 어찌? 갑자기. 누가 뭐 했다? 생쥐들이 시작했죠. 그렇죠. 생쥐들이 뭘 시작했어요? 달아나? 이것을. Start는 누구처럼? 가주어.
like처럼 to도 되고 doing도 되니까 running away 오는 거 아무 이상 없고 이 경우에 to run away까지도 가능하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이거 네 그 동명사 전문가. 그건 줄 알았어요. 목적어 주어 이런 거죠. 오케이. 얘는 왜? 몇 번 골랐지?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왜? 지금 다 못 외운 것 같아. 누가 투르고 누가 투잉이고 누가 둘 다 되고. 그치, 그 문제 지금 계속 틀리고 있으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 문제. 이체이시고, 기고, 개업도, 기고도.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문제. 얘는 왜? 누가 투르고 투잉? 누가 투르고 투잉인지? 아니, 덜 외웠다. 아니, 덜 외웠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지.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꾸준한데. 오케이, 얘는 왜? 왜 틀리지? 네? 왜 틀리지? 어, 왜 틀리지 모르겠다. 네, 안 좋아서 틀리면 공부가 틀리면. 어, 왜 안 되었어? 처음 맞아야지. 어? 이거, 피니씨가 먼저 쪽에서 이용했어. 이거군요? 오케이. 요 이번 시험에 아주 눈에 띄는 학생이 있어요. 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드릴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Kevin and his brother 해놓고 playing 돼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Kevin과 his brother가 여기 당연히 동사자리겠죠. 뭘 한다라고 해놓고 체스 하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Sally and her sister가 뭐 한다라고 또 했죠? 무엇을? 어, 옛날 팝송 듣는 것을. 그러면 가만 보니까 어디서 뭐 많이 보던 게 쭉 있네. 네. 그렇죠.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4번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디 위에 문장에 못 들어가? 밑에 문장에 못 들어가? 밑에 문장. 그렇죠.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그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럼 맞아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면 stud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To study. Studying English. Studying 해줘야 됩니까? 왜 studying 해줘야 되죠? Give up이니까. 누구 종족이야?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습니까? 틀렸고요.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네. Sora finished to do the dishes. 소라가 뭐 했습니까? 끝마쳤는데 무엇을 끝마쳤습니까? 설거지 하? 낸 것을. 그럼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To do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Doing. 왜? Finish가 enjoy 종족이니까. Finish doing. Enjoy doing. Give up doing. 또 틀렸네요. 뭐 My uncle enjoys skiing in winter. Skiing은 스펠링이 좀 특이한데 I가 연달아 두 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겨울에 스키 타는 것을 즐기신다.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Jack decided buying a new computer. Jack이 뭐 했냐면 결정을 내렸는데 뭐 하기로 결정 내렸냐면 새로운 컴퓨터 구입한 것을. 그러면 buying이 아니고 당연히 to buy죠. decide는 want 종족이죠. Want to do, decide to do.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이거죠. 그런 네. Mind는 enjoy 종족이니까 너는 싫으냐? 창문 닫는 것이 싫으냐? 창문 닫아도 될까? 내가 창문 좀 닫고 싶은데 닫아도 될까? 라는 뜻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mind doing, 뭐 give u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그 다음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을 얼마나 써라. Her father drives a bus. 그의 my father,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 하신다? 버스 운전하신답니다. 네. 그러면 가만 봤더니 뭐뭐는 뭐 비동사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우리말 뜻은 뭐야?
버스 운전하는 것은 그렇죠. 버스 운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직업이다. 그럼 여기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드라이브 어 버스 해도 되고 드라이빙 어 버스 해도 되고 지금 무슨 어로 사용됐어 얘가? 주어 그렇죠. 그러니까 to drive 되고 드라이빙도 상관없는 거죠. Driving a bus is my father's job. To drive a bus is my father's job. 둘 다 된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기. 그래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배열할 때 세 번째로 오는 것은 이거를 가만 보면은 아무 문장도 안 쓰고 답을 체크한 친구가 있어. 천재라고 내가 생각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그의 취미는 무엇이다? 만화책 읽는 것이다. 즉 것이다 됐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일 거고 네.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용법이 무슨 어 하는 거야? 보어. 보어가 될 예정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히스 하비 이즈 리딩 코믹 이 정도 하면 됐겠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네. 됐습니까? 이즈 여기 시험 이제 시험 끝났어 설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책이랑 패드 다 아 깜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도훈아 너 지금 4학년이지? 네. 어, 조금 있으면, 아, 이거 멀었다고 생각되나, 너는? 뭐, 하여튼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된다고 보이거든. 금방 중학생이야, 4학년이면. 오케이. 근데, 니들은 오래 느껴지겠지. 아, 하여튼, 도원이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너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어, 시험이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 그럼 너 이렇게 하면 반도 못 풀고 시험 시간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 어? 만약에 반도 못 풀었다. 반 풀었는 게 다 맞았다. 그럼 몇 점 될 것 같아? 50? 50이 안 돼. 왜냐하면 뒤에 소수형 문제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30점, 40점 나와. 어? 동원이 30점, 40점 맞고 싶어? 아니요. 큰일 나겠지? 네. 어, 빨리 해. 규현아, 빨리 해. 알겠습니까? 규현이 좀 빨라졌어. 커믹북스. My hobby is reading comicbooks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뭐, 의외로, 뭐, is가 답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자, ing입니다, 또. 됐습니까? 네. 어, 그러면, 뭐, 일단 보기부터 보면, he finished making a mug 하니까, 누가 뭐 했냐면, he가, 피니시드를 했는데 끝을 냈는데 what 모델 카만드는 것을 네. 그러면 얘 자세한 정보를 다 쓰면 일단은 둘 중 뭐고 둘 중 동명사나 현재분사에서 동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하는 역할은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적어놔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입니다. 쓰임을 물어보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마카 다 동명사다. 마카. 전부 다 동명사다. 응. 그래요, 뭘 골라야 되는 거야? 목적어로 쓰인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it is an exciting game. 됐습니까? 뭐 벌써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네. 됐습니까? it is an exciting game. 뭔 뜻이야?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이다. 어떤 게임이라고? 신나는 게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둘 중 뭐야? 현재 문사인 거죠. 그렇죠. 네. 현재 문사는 동사에 안녕히 가세요. 동사에 ing 붙여서 무슨 시 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어? 어떤 시 되는 거라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을 일이 없죠. 그렇습니까? 얘는 어떤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형용사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익사이팅이 하는 역할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역할이냐면 굿하고 똑같은 어떤 시의 역할하고 있으니까 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뭐 얘는 현재 분사다. We were sleeping at that time. 우리는 자는 중이었다. 언제? 그 당시에. 우리는 그때 at that time에 그때 자고 있는 중이었어. 그럼 얘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분사. 그렇죠. 무슨 시 앞에 뭐 붙여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지금 문장 만들고 있는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진행형 만들 때 사용되는 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인 거죠. 현재 분사란 얘기나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역할일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Mr. Joe is fishing on the boat. 그래서 아 미스 존스 씨, 존스군요. 존스 씨가 피싱하는 중이다. 낚시하고 있는 중이네요. 어디에서? 보트 위에서. 네. 2번하고 3번하고 정확하게 똑같죠. 네. 1번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네. 자, 저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네. 첫 번째는 뭐 만들기? 만들기. 두 번째는 모대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 2, 3 다 현재 분사. 다시 말해 어떤 신데 얘는 첫 번째 역할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게임? 재밌는 게임, 신나는 게임이고. 얘들은 비동사 뒤에 와서 어떻다라는 진행형 시제. 얘는 과거 진행형, 얘는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우리는 그쵸? 네. 오케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 1번이냐 2번이냐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We are going on a picnic을 비교해서 잠깐 설명하면 We are going on a picnic 할 때 이 going하고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할 때 이 going은 생긴 건 똑같지만 같지가 않죠. 네. 오케이. 얘는 1번이냐 2번이냐를 따지죠. 네. We are going on a picnic의 뜻은 우리는 소풍 가고 있는 중이다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그냥 뭐라 그래요? 미래 진행. 아니 미래 진행이요? 얘를 보고는 그냥 be going to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를 보고 왜 be going to라고 하냐면 여기에 뭐가 왔기 때문에. 동사.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 뭐예요? Planning will. We are 여기서 planning은 그냥 we are going to 똑같은 거. We will go on a picnic 하고 똑같은 이거 무슨 시제 만들어지는 수거야 이거 미래 시제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걸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따지고 계시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어쨌든 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같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얘는 그냥 be going to do야. 뭐뭐 할 계획이다야. 네.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그녀가 뭐 한답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좋아. Why? 무엇을? Why? 무엇을 두려워한답니까? 공포영화 보는 것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위랑 똑같은 뭐예요? 동명사. She is afraid of it이죠 이거. What is she afraid of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동명사와 현재 분사 구분하게 문제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어떤 게임 만들고 있고 어떻다 만들고 있고 어떻다 만들고 있고 그럼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be going to 두고 그 다음에 she is afraid of it이고 네. she finished it이고 똑같죠 역할이. 근데 뭐 완전 똑같진 않고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이 경우에 얘는 동사의 목적어고 이 경우에 얘는 뭐의 목적어야?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벌써요? 아닌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미주는 중국어 말하는 것을 잘한다. 자, 이거는 그 수거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수거가 뭔데? 비구대. 비구대시죠, 비구대. 뭐뭐 하는 것을 잘한다. 됐습니까? 그럼,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그러니까 speak Chinese는 중국어를 말하다는데 내가 필요한 건 중국어 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중국어 말하는 것은 to speak Chinese도 되고 speaking Chinese도 돼. 네. 둘 중 to speak Chinese가 못 오는 이유는 at이라는 뭐 때문에?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고 했죠.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What is she good at? 오케이. 그 다음에 또 ing. 그래서 he doesn't mind traveling alone. 그래서 그는 뭐 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무엇을 혼자 여행하는 것을.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적으면 일단 둘 중 뭐고? 동명사고. 동명사고. 하는 역할은 마인드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Juliet likes swimming in the pool. 줄리엣이 좋아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What does she like? What doesn't he mind?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 he doesn't mind it. Juliet likes it. 똑같이 동명사고 똑같이 목적어죠. I don't really enjoy walking in the park. 나는 저 정말로 즐기지는 않는다. 무엇을 공원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똑같이 동명사 똑같이 목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Tony is taking a shower in the bathroom. Tony는 저 화장실에 욕실에서 샤워하는 중이다. 끝났죠. 4번이죠 뭐.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로서 샤워하는 이라는 어떤 시가 샤워하는 중이다 라는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 동명사이고 목적어인지도 볼까? It began snowing heavily in the morning. 뭐 했다? 그거 시작했다. 시작했다. 심하게 눈 내리는 것. 언제? 아침에, 오전에. 오전에 심하게 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비긴이니까 스노잉 대신에 투 스노우도 가능할 거고요. 어쨌든 비긴이라는 녀석의 뭐고? 목적어고, 목적어라면 당연히 동사가 뭐 돼야 된다? 명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계속 꾸준하시네요? 얘는 왜? 뭘 배웠고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얘는 왜? 일단 비구대에서 놀 것 같아. 그치? 왜? 그 다음에 얘는 현재 모르는 거 없어요. 비구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저희가 똑같은 유행이죠. 아 저 이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미리 남겨. 오케이.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신유형이죠. 요새 많이 나온 유형. 오케이. 오케이. 정보 처리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My sister minds eating meat. 끊어있게 하면 되게 누가 뭐하냐면 My sister가 minds 하는데 무엇을 minds 하냐면 eating meat 하는 거. 그럼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뒤에 minds에 s 붙이는 거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meat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 meat도 안 되고 meat도 다 안 되고 잘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eating 하고 minds 둘 사이에 연결도 아무 이상이 없죠. 없어요. mind는 doing만 좋아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나의 여자의 문제는 고기 먹는 것을 싫어한다. 아싸, 오늘 우리 집에 소고기 있는데 잘 됐다. 내가 다 먹어야지. 뭐 이런 거죠? 그니까 그다음에 I hope meeting my girlfriend on Saturday. 내가 뭐 하냐면 내가 희망하는데 무엇을 희망하냐면 나의 여친 만나는 것을. 무슨 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난 토요일 날 나의 여친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I hope 이상 없고 meeting my girlfriend 이상 없고 on Saturdays도 아니고 on Saturday 뭐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I hope 하고 meeting의 연결은 이상하죠. hope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니까 to meet이 돼야 되니까. I hope to meet my girlfriend on Saturday. 난 토요일 날 여친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한 놈 틀렸고요. 그다음 we decided to go hiking tomorrow.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내일 하이킹 하러 가는 것을.
We decided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가자 go ing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go swimming go hiking go jogging go fishing go shopping 맞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 다 상관없고 to 붙여서 내일 하이킹 가는 건 만들었고 decide랑 to go hiking tomorrow에 연결 아무 이상 없죠 want는 무슨 종족이니까 want 아니 참 decide는 want 종족이니까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boy crossed the road without looking 누가 뭐 했습니까 그 소년이 동이가 길을 건너간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걸어 건너갔어 안 보고 그렇죠 without doing 뭐예요 without doing 뭐뭐 없이 뭐뭐 하지 않고서 어. without 뒤에 동사의 ing가 오면 뭐뭐 하지 않고서 옵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동이가 길을 안 보고 건너가서 아버지한테 연락에 두들겨 맞았다 됐습니까 이게 옛날 생각나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 없을걸요 아하, 무단횡단은 괜찮은데, 잘 보고 건너가면 상관없어요. 네, 됐습니까? The boy crossed the road without looking. 자, without doing. 자, without이 for나, about이나, with이나, 이런 거, at 같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뭐 하는 것 없이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동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뭐 좌우를 둘러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갔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 너무 심했다. 헤븐. 하스피탈 정도로 하죠. 하스피탈 정도로 하죠. 하스피탈 정도. 오케이. 그다음에 she is plann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그녀가 계획하는 중이죠. 무엇을 그녀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하는 것을 she is planning 뭐 계획하다를 계획하는 중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녀의 할머니 만 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다를 비짓 뭐야 이거 됐습니까 to visit 해야 되겠죠 마음이 급하니까 급하니까 비짓으로 보였어 그래서 틀렸네요 네 비지팅이 아니고 she is planning to visit to do as plan은 want 종족이니까 to do를 목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x 표시한 거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채점하면서 내가 이런 거 썼는 거 있는지 쭉 둘러봤는데 다들 천재 인명 됐습니까 아니 저는 딱 머리로 딱 그거 딱 OX 아 그렇군요 다 지웠을걸요? 왜 지웁니까? 놔두십시오 더러워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 뭐야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때 다 봐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동사의 형태가 알맞게 된 것은 그러면 she didn't like 그녀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자전거 타다죠 지금은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 자리에는 like 뒤니까 뭐도 되고 to ride도 되고 riding도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네. 그러면 1, 2, 3, 5 일단 후보군에 오른 것은 2, 3, 5고요 두 번째 문제 I don't mind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빗속을 걸어다니 는 것을 마인드가 당연히 워킹이죠 그러면 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족하는 거 5번 예,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는 어차피 안 되고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설명이 다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 근데 거의 지금 대부분 누가 뭘 좋아하는지 원트 종족인지 인조이 종족인지를 덜 배운 사람들이 많네요 오케이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오케이 그래서 reuse boxes is easy 오케이 일단 어법상 옳은 거 이런 문제에서 어법상 옳은 걸 고르려 그러면 네.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알려 그러면 무슨 능력? 국회 이게 돼야 돼 네. 됐습니까? 국어적인 능력 됐습니까? 한글 센스, 우리말 센스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 하고 싶은 건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국어적인 능력이 오기 전에 여기에 있는 뭘 모르면 단어를 모르면 그것도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단어라도 알아야지 아 이게 이런 뜻이고 이 단어가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니까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잘못됐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reuse boxes is easy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스 재활용하는 것은 쉽다. 그렇죠. 상자를 박스 재활용하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네.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되면 뭐라 그래? 명령문. 그렇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 박스 재활용해라는 쉽다 이러고 있죠. 박스 재활용해라는 쉽다 이러고 있죠. 박스 재활용해라는 쉽다는 도대체 뭔데? 그렇죠. 그럼 박스 재활용하다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박스 재활용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reuse boxes is easy 하든지 아니면 to reuse 대신에 또는 reusing boxes is eas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reuse boxes is easy 이런 거 잘 안 쓰죠. 네. To reuse boxes is easy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네. 어떤 걸 좋아해요? It is easy to reuse boxes.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 이러면서 to 부정사 할 때 배웠었죠. 주어로 사용된 부분에 동명사나 to 부정사 사용되기 때문에 뭘 쓰든 상관없죠. 주어나 또는 보어인 경우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됐습니까? My favorite hobby is danc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아무 틀린 데가 없네요. 됐습니까? 예, 춤추다를 춤추는 것 만든 다음에 춤추는 것이다 해서 아까는 주어였고 이번에는 보어를 만들고 있죠. 네. 예, 동명사야 현재 문사야 했는데 만약에 얘를 현재 문사로 착각하신다면 문장의 뜻이 정말 이상한 거죠. 얘를 만약에 현재 문사라고 본다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취미가 춤을 추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 당연히 뭐라 해야 된다? 동명사. 근데 요거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he로 바꾸면 이건 뭐로 바뀌어버려? He is dancing은 현재 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는 춤추는 것이답니까? 아니죠. 그는 춤추는 중이다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enjoy to talk to my 틀렸고요. 됐습니까? 네. 아이고,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이상한 애죠. 그렇죠? 네. 엄마랑 싸워야지 뭐 대화를 나눠. 그렇죠? 네.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엄마랑 자연스럽게 과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엄마랑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죠? 야! 됐어! 대화잖아, 그쵸? 맞아요. 됐습니까? 하기 전에 그냥. 야! 또 폰부 들고 있지? 대화죠, 그쵸? 조용히 해. 나 진짜 엄마가 말해. 알겠어. 그 다음, she's interested in writing essays. 그녀가 뭐 하냐?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에세이 쓰는 것. 됐습니까? 뭐, 에세이는 뭐, 자기 이야기 쓰는 거 이런 거. 뭐, 자서전까지는 아니고. 아니래? 수필. 됐습니까? 그 수필 같은 거. 에세이 쓰는데 관심이 있다고요? be interested in. 아무 문제 없고, in이 전치사니까. 여기에 에세이 쓰다를 에세이 쓰는 것에 동명사 형태 있는 거 아무 이상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반갑네.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제임스가 뭐 했다? learn 됐다. 무엇을? to play badminton. 배드민턴 치는 걸 배웠는데,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좋아하죠. 됐습니까? 네. learn to do입니다. learn to do. 오케이. 그래서 2번, 4번이었고요.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을 가져오기로 가져오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시제는 과거 시제. We decided to bring something to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1, 2, 3, 4 해봐야죠. 요것도 1, 2, 3, 4 해봐야죠. 이건 너무 쉽다. 네. 이건 몇 번이야? 1번. 뭐뭐 하는 것. 왜? 저 decide에 무슨 어가 돼야 되니까?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뭐라 해야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 얘는 1, 2, 3, 4 중에? 그렇죠. 어떤 것? 먹을 것.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따뜻한 먹을 것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warm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따뜻한 먹을거리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하면 we decided to bring something warm to eat. 그렇죠. something은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붙고 싶어도 절대로 앞에 못 넣는 녀석이죠. something warm to eat. 따뜻한 먹을거리. 했습니까? 네. 뭐 차가운 먹을거리 하고 something cold to eat. something hot to eat.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할 때 첫 번째 오는 말을 써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뭔 얘기하고 싶은지를 국어적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terested가 아닙니다. interesting이 보이고요. 또 ing 붙으면 또 보이네. is도 있고 그다음에 decorating도 보이네요. 네. 그럼 방, interesting, is, decorating.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뭐 만들란 말이야? 방 꾸미는 것은 그렇죠. 방 꾸미는 것은 재밌다라는 얘기죠. 방 꾸미는 것은 재밌다. decorate가 방 뭐야?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뜻이고. 네. interest는 흥미롭게 만들다.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하다죠. 네. 흥미를 느끼게 하다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 흥미를 느끼게 하는 흥미를 느끼게 하는을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어떤 재미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방 꾸미는 것은 재밌다라는 얘기 만들란 얘기네요. 네. 그럼 방 꾸미는 것, 방 꾸미다가 뭐야? Decorate a room이죠. Decorate a room. 근데 방 꾸미는 것 해야 되니까 이 지워버리고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Decorating a room. 방 꾸미는 것은 is interesting. 방 꾸미는 것은 재밌어. 됐습니까? 이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at is interesting? 그래서 동명사 쿠가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주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to decorate를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문제 유형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decorating에도 이걸 문장을 다 써놓고 to decorate에 밑줄 꺼놓고 interesting에도 밑줄 꺼놓고 이 두 개 중에서 to do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는 가능하죠. 얘는 왜 안 됩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니까 to interest로 못 바꿔 쓰죠. 얘는 재미있는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ng, ing, ing 쓰임. 뭔가 계속 반복돼요. 그쵸? 네. She is calling her mother.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불렀어. 어? 부르는 중이다. 그렇죠. 부르는 중이다. 네. 그렇죠. 그럼 일단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해서 벌써 얘는 2번이. 지금 이 과의 제목과 다른 녀석이죠. 네. 얘는 뭐다? 얘는 현재 분사. 그녀가 엄마를 부르는 중이다. 현재 분사랑 비동사랑 섞이면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 현재 진행이야. 됐습니까? 현분이네요. 꽃분이 아니고요. John started washing his car. 누가 뭐 했냐면 Johnny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그의 차를 세차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hildren are having lunch together. 그 애들이 함께 점심 먹는 중이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또 얘 또 현분이죠. 현분이가 비동사랑 합쳐진 현재 진행형. 야구 똑같죠. 그녀가 부르는 중이다. 애들이 먹는 중이다. 그 다음에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나의 소망은 여기는 동사 아니고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건. 네. 오, wish인데 왜 이거지? 이건 틀렸어.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럼 네. wish가 소망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때 얘기입니다. 네. 나의 소망이란 명사로 쓰인 거예요. 내 소망은 그 장소를 다시 가는 것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된 동명사고 하는 역할은 목적어가 아니고 이번엔 보어. 그니까 내 소망은 그 장소 다시 보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hobbies 복수네. 당연히 rg 이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 one of 뒤에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고 뭐 취급한다? 취급해야 한다. 그녀의 취미 여러 가지 중에 한 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거 조심하라 했고요. 하여튼 그녀의 여러 가지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것이다 돼서 다른 역할은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쫙 해놓은 거 보니까
저 A하고 C가 일단 묶여 있어야 되고 나머지 B, D, E가 전부 다 동명사. 네, 현재 문사와 동명사의 구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오케이, 고난도로 써있죠? 네. 됐습니까? 현재 문사와 동명사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그동안 리더스 뱅크에서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어느 걸 잘 못했어? 치킨 냄새가 미친 거 아니야? 치킨을 왜 시켜? 아니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시켰어.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 우리 다섯 시에 만나는 건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 내가 숙제 얼마 있지? 그래도 했어. 어? 아, 왜 네가 일단 내가 전시 잘하는 건 알았니? 어제 배송을 안내했어. 어제 발송이 됐대. 근데 오늘 왔어. 그렇기 때문에 개빠르지.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문법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 문법책에는 전시사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써있어. 그럼 애들이 그래 보고 이러고 지나갑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 뭐가 전치사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이런 게 전치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는 알아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다시 보네. 마인드가 주인 좋아하는 거 몰랐어. 그래. 마인드 싫어하나? 왜 다 싫어해? 마인드는 싫어하던데. 라이트 뒤에 싫어하던데. 된 것 같았는데. 뭐? 헤이트, 진짜. 헤이트가 둘 다 되는 거야. 진짜. 기분이 묘하게 나쁘네. 헤이트가 증오하다, 싫어하다. 머리, 어? 그러니까 싫어하다라는 뜻을 갖고 맞아. 있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게 아니고 헤이트라는 단어는 괜찮아. 그 단어의 특성이 추조도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주인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뜻이라서 둘 다 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그 단어가 그 단어를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추조를 좋아하고 누가 주인만 좋아하고 누가 둘 다 되고 그런 거를. 그래서 헤이 그 다음 얘는 마인드 주인이 좋아하는 거 몰랐고 그 다음에 얘는 5번까지 몰랐나요? 넌 투두야.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몰랐어요? 5번. 몇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는 이상해. 이거는 뭔가를 먹다인데 그쵸? 뭔가를 먹는 거 먹기 위한 먹어서 이상하네. 그러니까 가져오기로 했으면 뭔가를 가져오게 돼. So bring something. Okay? Something is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을 뒤에다 붙이고 그러면 뭐 그거 그래. Okay. 그다음에 얘는 일단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말 하고 싶은지가 떠올랐나요? Decorated도 잘 몰랐죠. 꿈이다 당신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단계는 이거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단어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볼 수 있고 단어를 가지고도 그거 갖고 무슨 말을 만드는지 우리말을 떠올 그 다음 단계 우리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맞은 어순과 구분을 맞게 배열할 수 있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몇 번 골랐어요? 몇 번 골랐어? 어떤데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아 저 이거 문자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틀렸어요. 어 룸 데코레이트 방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데코레이트 어 룸이죠. 목적어를 주어다 해도 못합니다. 런투도 꾸준하시네요. 아니에요. 오케이 런투도 두 번 연속 틀렸잖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럼 틀렸다가 맞았다 갑니까? 아, 그게 더 문제죠. 오케이, 서소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동명사를 이용하라는 게 뭐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다가 있는데 얘를 일단 뭐로 만들란 말이야? 뭐뭐 하? 는 것 만들어가지고 한 문장 만들란 얘기죠. 네. Okay, my little sister is a dentist. She is afraid of that. 일단 나의 여동생이 그쵸? 누구를 보러 가는데? 치과의사 보러, 또 치과 진료, see a dentist 하면 치과 진료 받다라고 하면 되고, 꼭 치과의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녀는 뭐를 두려워한다?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그러니까 이걸 그녀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my little sister가 뭐 한다?
두려워한다. 무엇을? 덴티스트 만나러 가? 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My little sister. 그렇죠. My little 한 sister가 뭐 하는데? Is afraid of 하는데 무엇을? Seeing a dentist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my little sister가 see a dentist 한다는 내용도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뭐한다? 그러한 것을 뭐한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 들어있긴 해였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of가 뭐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가 전치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나 됐습니까? 그래야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여러분들 프린트에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거는 얘가 뭐 하고 있는? 얘가 이제 얘는 트래블 하는 거고 얘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드로우 어 피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쿡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나머지는 잘 보였는데. 맞습니까? 그럼 뭐 이거 뭐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됐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림인데 뭐 됐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틀렸다고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주어로 one of my hobbies. 그러니까 지가 지 얘기하는 피터가 아, 내 취미 중에 한 가지는 뭐다라고 얘기해. 뭐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리사가 아, 내 취미 중에 한 가지는 뭐 하는 거야. 에이미가 내 취미 중에 한 가지는 뭐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내 취미 중에 한 가지는 여행하는 것이다. 내 취미 중에 한 가지는 뭐 그림 그리는 것이다.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이다. 뭐 요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피터가 말하기를 저 지가 하는 말인 거죠. 저 네. One of my hobbies라 했으니까 피터 지가 말하기를 One of my hobbies. 한번 길어봤자 is traveling. 트래블링 똑바로 적어야 되겠네. 트래블링 하든지 뭐 아니면 여행하다란 이 표현으로 트래블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고잉 on a trip이라는 표현도 있죠. Go on a trip. 그러니까 going on a trip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아니요. 뭐 다른 답 쓴 사람 없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사가 하는 말 나는 좋아한다로 하라네요. 그래서 네.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하는데 뭐 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뭐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아이가 뭐 한다? 라이크한다. 만약에 그림 그리는 것이라면 드로잉 어 픽처 하든지 아니면 뭐 플레잉 게임즈 하든지 아니면 뭐 using my cell phone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셀 저거 아니에요. 그쵸. 난 셀 잘 몰라. 됐습니까? 알겠니 규현아? 팔다폰 아니고요. 셀은 팔다야.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이 열심히 썼는 건 인정. 인정. 됐습니까? 셀폰. 뭐 이런 게 하든지. 유징을 선생님이 민영하게 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즐긴다로 하라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얘는 답이 두 개입니다. 여기에 투, 이렇게 ing 해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to도로 다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에이미가 즐기는데 얘는 뭐 다들 틀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I enjoy cooking.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작해라. 필요하면 단어의 형태를 바꿔라 라고 되어있네요. 네. 오케이.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끝에 여기 to 뭐예요? to예요. 그냥 to예요? 오케이. 누가 그가 무엇을 케이크 만드는 것을 뭐 딴 거 할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포기를 했네요. 아,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제발. 시제가 뭐 같아요?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과거에 포기했으면 he gave up. He give up 이었나? 아직도 he give up 쓰는 사람 있어. gives 하든지. 됐습니까? he gave up. 됐습니까? 그다음에 케이크 만들다.
make a cake. 그럼 케이크 만드는 것. making a cake. 그렇죠. making a cake. 완벽했죠. He gave up making a cake.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 거. give up doing. learn to do. 됐습니까?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그 다음에 우리는 박물관 가기로 결정했대요. 누가? 우리가 무엇을? 박물관에 가? 무엇을? 뭐 했다? 결정했다.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결정해서 we가 뭐 했습니까? we가 decided. 그 다음에 박물관에 가다? go to the museum. 무세요. 네, decide니까 going이 아니고 to go to the museum. We decide to go to the museum. decide는 want처럼, give up은 enjoy처럼을 또 서술형에서 이렇게 문제로 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7번. A를 괄호 안에 말을 이루고 해서 동명사를 사용해서 영작하라는 얘기네요.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잘렸지? 이거 want죠? 네. 이거는 heart겠죠? 네. 이거는 book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배드고 네. 그 다음에 그의 뭡니까? 가장 가장 좋아하는 그럼 여기는 he? yes 됐나요 그러면? yes enjoy 즈입니까? 아 enjoy 즈 해야죠 네. 동명사의 맞나요? 네. 네 동명사 형태로 동명사를 사용하여? 아니 동명사 형태로 네. 네. 히히히히 어디 히? 메뉴 아, 예, 이거는 힘이 없어. 부지구. 안 짜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문제부터 보면 여기에 한글로 쭉 써있는데, 해비트 사용해가지고 영작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B는 밑줄 거였는데, B하고 C에 뭔가 틀렸으니까 좀 제대로 써달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시작.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렸죠? learn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to? learn 해야 되겠죠? learn은 to do니까, want 종족이니까. 그쵸? 아닌데요? 안 속네. 네. 얘가 ing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네. 가끔씩 뭐, to enjoy 해놓으면, 선생님, 왜 지금까지 enjoy는 doing이라더니 왜 to enjoy 해요? 이럽니다. 이건 되지, 이놈아! 됐습니까? 뭐 wanting, wanting은 쓸 일은 잘 없긴 한데 wanting 써놓으면 선생님 wanting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to want 아닙니까? want 뒤에 오는 건 자식아! 됐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딱밤 맞고 보면 아이씨 뭐 틀렸다 에이씨 다음 번에 안 틀리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조심까지 합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예, 피터의 취미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Peter is learning new things 하면 그때는 현재 분사로 바뀌죠. 피터는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중이다니까 지금은 취미가 배우는 것이다 했고요. 동명사네요. Okay, he loves 그가 엄청 좋아하는데 learning everything 모든 것 배우는 것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는 게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so 뒤에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 오케이 그래서 he enjoys 그가 즐기는데 reading every day. 그렇죠, 매일매일 독서하는 것을 즐긴답니다. 이상한 애죠 계속해서.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걸 영어로 하라 그랬으니까 책을 읽다. Read books. 그럼 책을 읽는 것. Reading books. 그렇죠.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그렇죠. Best 참. Best habits. One of 뒤에 복수명사죠.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오케이. 근데 be 동사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그래서 얘랑 얘를 바꿔 써도 상관은 없겠죠? One of his best habits is reading books.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해석은 one of his best habits is reading books 하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는 독서하는 것이다가 될 거고요. 뭐 지금처럼 한 독서하는 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다가 될 거고 뭐 어느 것든 상관없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B가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겠죠. He finishes reading a book every, a day죠. 당연히 finish는 1이죠. 그니까, he finish, 그가 마치는데 뭘 마치냐면 독서하는 것을. 그쵸? 며칠 만에? 그니까 이거,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요거 수업하면 좋겠다. 요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요거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원으로 못 바꿉니다.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는 every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가 여러 가지 뜻인데 뭐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원이라는 뜻으로 잘 많이 쓰이죠. 근데 원이 아니고 every일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규현아 내가 뭐 수업했냐면 똑같은 언데 됐습니까? a book, a day 에서 둘 다 어잖아. 그치? 근데 이 어는 원이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어는 원이 아니고 every란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관사라는 문법에서 관사에서 이제 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면 이것도 설명할 건데요. 어가 원이란 뜻일 때도 있지만 every란 뜻일 때도 있고 서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일 한 권씩의 책을 읽는 것을 끝마친단 말입니다.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하루에 한 권씩 독서를 마친다. 그렇죠? 뭐 책 두께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한 네 페이지짜리. 그렇죠? 표지 뒷면 그 다음에 뒷표지 바깥쪽 이렇게 해서 네 페이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폰트 크기는 4포인트로 해서 주간격은 120%로 됐습니까? 여백은 최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He also want 그는 또한 원하는데 to read English books 영어책 읽는 것도 원한답니다. 이래라 같이 놀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가 영어책 또 쏘가 또 떴으니까 이게 영어책 읽는 걸 원하는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뭔 짓을 하겠죠? 그래서 영어책 읽는 걸 원하기 때문에 He studies hard 그가 어찌 뭐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왜? To learn English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법이죠. Why does he study hard? 이 말이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He likes 좋아하는데 writing a book report. Book report가 뭘 것 같아요? 독서감상문. 그렇죠. 독서감상문이죠. 독후감. 됐습니까? 그는 독후감 쓰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루 한 권 읽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걸 읽고 나서 독후감까지 쓴대요. 됐습니까? 서울대학교 가겠네요. 됐습니까? He writes. 그가 쓰는데 one은 뭐 대신 왔어요? A book report. 그렇죠. A book report 대신 온 거예요. He writes a book report 대신에 one이 온 겁니다. He reports a book report. 그가 독후감을 쓰는데 before he goes to bed. 그가 자러 가기 전에 됐습니까? 자기 전에 꿈에 오케이. Someday가 뭐예요? 어느 날. 오케이. 언젠가는 됐습니까? One day하고 좀 다른데 One day는 보통 과거에 어느 날 할 때 쓰이고요. Someday는 보통 미래 언젠가는 할 때 쓰입니다. 언젠가는 He hopes to become a writer. 그는 작가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얘는 전치사 플러스 ing를 깜빡하고 있어. 아, 그 다음에 진찰 받다를 주도하는 모양이죠? 네. 그럼 얘는 왜? 얘는 기부업은 엔조이 종족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어. 깜빡하고 있었습니까? 쭈구쭈구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앞편 잘했어요. 오케이. 얘는 왜? 얘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이라는 걸 안 보고 그냥 좋은 습관. 얘도 왜? 얘도 저 베스트를 빼먹었네요. 아, 네. 오케이. 자, 서수영은 서수영에서 서수영 풀이할 때 난리가 났네요. 서수영 풀이할 때 선생님 문제 푸는 방식을 잘 봐봐. 네.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동명사 배웠으니까 전부 다 뭐뭐 한 음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장사가 있죠? 아, 장사요? 네. 오형식. 아. 안 보여. 뭐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그래. 문장 형식. 대박. 오형식. 오케이. 마무리 좀 해야죠. 자, 그래서 오형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하느라고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던데, 조금 더 설명하면, 자, 오형식이란, 오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구조다. 그리고 오형식에 우리가 분류를 하면 총 몇 가지로 나눴냐면 ABC로 나눴죠. 그럼 대표적인 구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걸 뭐 가지고 이게 뭐 목적어다, 목적어 보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많은 구조는 일단 첫 번째는 콜 AB라고 그랬어. 그래서 콜 AB의 뜻은 A를 B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A죠. A는 B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 call him dad. 그렇죠? 난 그를 아빠라고 불러. So he is dad. 됐습니까? 네. 그는 아빠다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법 이거를 이제 좀 쓰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럽니다. 얘를 보고 문법적 용어를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별말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A의 구조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B의 구조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뭐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C의 구조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것은 이외에도 name AB가 있습니다. name AB. A를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elect AB가 있습니다. elect AB. elect 뭐하다? 그 전기통하다. 그 문제 elect 안 나오나요? 유명하다 아니에요. 아, 저 선출하다, 선출하다. 그렇죠. 선출하다. 뽑다죠. 여기에. 선출. 그렇죠. 선출하다, 뽑다죠. 맞습니까? 이거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안 했어요. 선출하다, 뽑다. 그럼 elect AB 하면 뭐예요? elect AB. 그렇죠. A를 B로 뽑다니까. 그러니까 A는 뭐야? 우리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박근혜는 뭐가 되는 거야? 대통령이다. 네. 됐습니까? 그랬었죠, 한때. 네. 됐습니까? 행복한 한때. 제가 열렸어요. 됐습니까? 왜, 어때서? 우리 박근혜님, 너 지금 우리 박근혜님 욕한 거야? 어?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사람이 욕먹을 짓을. 오케이. 자, 계속해서. 저 보니까 구미역 근처에서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막 석방하라고 난리던데? 에? 어? 구미역에서 아저씨들 막 모여갖고 석방하라! 막 이러던 난리던데? 네. 네, 봤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콜, 구조, 대표적인 구조는 콜 AB, elect AB, name AB, 전부 다 A를 B라고 부르거나 A를 B로 뽑거나 A를 B라고 이름 붙이면 그러니까 다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B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이거 뭐 예문까지 얘기 뭐 하면 I call her mom. So she is mom. 나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녀는 엄마지. 그래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make a 어떤이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면 이번에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무슨 시인 경우? 어떤 시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예문을 들어가면 I made him crazy, 뭐 mad 할까요? 그렇죠? I made him mad. 나는 그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엄청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So he made인데 he was mad. 그러니까 그는 뭐 했다? 화가 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이런 구조인 것은 뭐 keep a 어떤은 뭘까?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그렇죠.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뭐 계속
있도록 만들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A를 어떤 상태로 계속 만들면 A는 계속 어떻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C의 구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Want A to do. 뭐 이외에도 ask A to do. 자, ask를 꼭 묻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 ask A to do의 뜻은 A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요청하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sk를 가지고 예문 만들면 I asked her to clean her room. 그쵸? 내가 뭐 했냐면 요청했는데 누구한테 그녀한테 요청했죠. 뭐 하라고? 방 청소 좀 해라. 됐습니까? 네. 내가 방 청소하라고 그녀에게 요청했죠. 만약에 그녀가 우리 집 둘째 딸이라면 so she cleaned her room. 근데 첫째 딸이라면 she didn't clean her room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초이는 어느 쪽? 요청하면 말 잘 들어준 뭐 초이야 너 방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초이야 뭐 동생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러면 네 어머니 이러니까 주로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 이거 가지고 자 세 번째 구조는 내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내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뭐였었던 경우 동사였었는데 투부정사에 무슨 점을 꼽이겠어 이거 명사를 용법 그렇죠 그러면 동사가 뭐 돼서 명사 돼서 여기 있는 애들 보고 지금 지금 A가 다 목적어인데 뒤에 있는 애들 보고 방금 뭐라고 불렀어 목적격 보호라 그랬죠 네 보호는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었어 형용사 보호랑 명사 보호. 그렇죠.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었죠. 이거 명사 보호죠. 네. 이거 형용사 보호죠. 네. 이건 무슨 원래 뭐였는데 동사였는데 뭐 된 다음 to 붙여서 뭐 된 다음에 명사가 된 다음에 네. 보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o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동사의 원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중1 때는 want A to do와 같이 정상적인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2가 되면 이런 것도 배워. 이거 할까? Help I do. A가 뭐뭐 하, 도와준다. 이렇게. 오케이. 무슨 동사라고 배울 거냐면, 사역 동사라고 배워요. 시키는 동사. 그 다음에, CA do. 또는 CA doing. 이런 구조를, 이게 남았어요.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어차피 너무 이따 배울 거니까. A가 뭐뭐하, 보다. 또는 뭐뭐하고 있는 A를 보다.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할 거냐면, 좀 이따가 지각동사라고 배워요. 학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또는 냄새 맡거나, 피부로 feel 하거나, 이런 동사들. 됐습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거. 이건 감각동사하고는 달라요, 좀.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들은 목적격,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하면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뭐 이러고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하는 행동으로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가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한숨 납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별로 안 어렵게 살살 주사 놔줄 테니까. 됐습니까? 지금 예방접종 했고요. 됐습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저 치료하는 주사를 놔드릴 테니까. 됐습니까? 주사는 다 좋다. 네.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뭐 좋은 거 합니까? 여러분들 싫은 거만 하지? 선생인데. 됐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랬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밑줄을 긋고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써라. 이거 보기에다가는 뭐 Amy left the room open 하고 있네요. 자, 보기에 Amy left the room open이 보이는데 아, 더 미안, the door open이 보이는데 이거 뭔 소리일 것 같아? Amy가 Amy left the door open. 어? 문을 열고 떠났다. 뭐 비슷해. 그러면 그 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열려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뭐 비슷한데 조금 더 이게 느낌 살아있게 하면 에이미는 문을 열어둔 채로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문을 열어둔 채로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So. So, the door is open. Left인데? The door was open. Opened 할 필요 없습니다. Open은 열다도 되지만 모두 돼. 어떤
열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 구조야, B 구조야, C 구조야. Cool AB야, Make A 어떠냐, Want A to do야. Make A 어떤. 그렇죠. 그 얘가 뭐의 구조다?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AB가 가버렸는데, 내버려 뒀는데, 네. 누구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뒀냐면, 문이 열린 상태로 내버려 뒀어. 네. 됐습니까? 자, 리브가 떠나도 되지만 놔두다란 뜻도 있습니다. 리브에 두 가지 뜻 전에 리더스 할 때 했어요. 리브가 뭐 하다도 되지만 떠나다란 뜻도 있지만 뭐 하다 내버려 두다란 뜻도 있어요. 여기 내버려 두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미가 냅뒀다, 안 건드리고 뒀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 문을 열린 상태로. So the door was open. 됐습니까? 에이미가 문을 열린 상태로 놔뒀으면 그 문은 열려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o the door was open 이라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형식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끊어 읽기 하고, 뭐, A, 우리는 A냐, B냐, C냐 할 거야. 이게 구조가. 됐습니까? 네. Okay, this medicine made me sleepy.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이 약이 만들었죠? 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슬리피한 상태로. So, I was sleepy. 그렇죠. was 하는 이유는 made가 make의 과거니까. 됐습니까?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 I was sleepy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형식이라고. 그 약이 나를 졸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난 졸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목적의 보호를 형용사니까 비동사 붙이면 동사 되겠네. 이거 같이 동사 형태로 근데 과거 시제니까 이 M보다는 was가 낫겠네.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 목적격 보호를 동사 형태로 바꿔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오형식이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가 B가 뭐고 목적어고 얘가 바로 뭐다? 목적격 보호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조가 A냐 B냐 C냐 따져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가장 대표적인 뭐? 바로 B. B의 형태죠. Make의 어떤이죠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이러고 있죠? 네. 누가 뭐 했냐면 The parents가 콜드 했죠. 불렀죠. 그 네. 부모님들이 불렀습니다. 누구를? 그들의 Their baby를 뭐라고 불렀어요? Angel 천사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 천사 이러면서. 저도 경험 있잖아. 왜? 경험 없어요? 네. 없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Okay, so their baby was angel. 됐습니까? 여기에 소문자로 안 한 게 다행이죠. 됐습니까? 소문자로 하면 진짜 천사. 그들의 아기가 뭐였다? 알고 봤더니 천사였다. 됐습니까? 여기 소문자 A였으면 진짜 천사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된 건 별명처럼 불렀기 때문에 이걸 대문자로 쓴 거예요. 고유명사처럼. 네. 됐습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 their baby was angel. 아이고야, 이거 소문자 쓰면 안 되지. 됐습니까? 아기가 알고 봤더니 천사라서 하늘로 날아갔다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네. 가능해서 그래서 오형식인 거고 their baby가 목적어고 angel이 목적격 보호고 간접 목적어 아니면 사형식 아닙니다. 목적어 보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해서 이게 사형식하고 딱 헷갈리기 좋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 끊어있게 한 거 비슷하잖아 이거. 뭐. 만약에 their parents가 gave 했다. 누구에게? their baby에게 무엇을? a bear를. 그럼 이번에 부모님이 줬는데 누구에게? 아기에게 뭐 곰돌이 인형을 준 거잖아. 네. So, their baby was a bear. 알고 봤더니 애가 뭐가 된 거야 갑자기? 곰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사형식이란 말이야. 그건. 오형식이라고. 아니, the parents gave their baby a bear 같은 경우엔 사형식이라고. 아기가 곰이었다가 아니잖아, 그건. 예. 근데 이건 그들의 아기의 별명이 뭐였다? 천사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형식이라고요. 그럼 이번에 구조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단양 대표적인 A. A. 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명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embers elected Peter as chairman. 그렇죠. 그 회원들이 뭐 했대요? 선출했다. 뽑았대죠. 누구를? 피터를 뭐로 뽑았대? 회장님. 그렇죠. 회장으로 뽑았대죠. 네. 그렇죠. 대빵으로 뽑았대죠. So Peter was a chairman. 그러니까 피터는 뭐였다? 체어맨이었다가 성립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형식이고 피터가 목적어고 그다음에 a chairman이 목적격 보호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목적격 보호가 명사야, 형용사야, 아니면 동사가 변한 형태야? 명사. 그래서 형태는 뭐다? A. A 형태. Call AB하고 같은 거죠. 네. 그다음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이네요. 네. Okay,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누가 뭐 했냐면 의사가 충고했죠? 네. Whom, 누구한테? 나에게. Me에게. What, 무엇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사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착한 환자라면 So, I 그렇죠. I exercised regularly.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뭐 했다? 운동을 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O형식이라고. 여기 운동한 사람은 의사야, 나야. 나. 주어, 이 문장의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됩니까? A 문제? 네. 그리고 문장의 구조는 가장 뻔한 want, A, to do와 똑같은 C의 구조죠. 목적격 보호가 동사가 변형된 형태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럼 good teacher가 있고 we가 있고 him이 있고 think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써볼까?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think죠. 네. 문장의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think 할 만한 사람은 누구겠어? we. 그렇죠. we가 think 하는 거죠. we가 think 하는데 we think whom? him. what? a good teacher. we think him a good teacher가 되는 거. we think him a good teacher. 그럼 we think him a good teacher는 무슨 얘기겠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누구를 생각해? 그를. 그를 생각. 아, 그 사람 참 잘생겼어. 이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선생님이라고. So he think 그렇죠. think가 현재니까 he is a good teacher. 우리가 그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므로 그는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이 목적어고 good teacher가 목적격 보호고 그 다음에 A, B, C 구조 중에서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몇 번이 A예요? B예요? C예요? A. A의 구조. call AB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think AB가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e think him a good teacher. 우리는 그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So he is a good teacher. 그러니까 그는 좋은 선생님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und 보이고 I 보이고 difficult 보이고 더북이 보여. 그쵸?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쓰자. found 한 거죠. 그러면 누가 found 했겠어? I가 found 한 거죠. 네. I가 found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에 대한 대답이 뭐? 더북. 그쵸?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뭐? Difficult. I found the book difficult. 자, find 뜻이 뭐예요? find. 찾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쵸, 뭐? 그쵸,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find가. find를 찾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ask를 질문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듯이. ask A to do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find의 뜻도 찾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깨닫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I가 found 했는데 what을 더북을 difficult 뜻이 뭐고? 어려운이죠. 그럼 무슨 C야? 등용사. 그렇죠. 어떤 C죠? 그러면 구조가 A야, B야, C야? B.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등용사인 경우. So the book was difficult. 그렇죠. So the book was difficult. 자, 왜 is가 아니고 was인지는 다 아시죠? 네. 그렇죠. 여기 과거니까. 됐습니까? The book was difficult. 그러면 I found the book difficult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내가 깨닫게 됐는데.
누가 어떤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렇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알게 됐어.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 책은 어땠다? 어려웠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오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약간 뻔한 게 보이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씁시다. 네. asked. asked 하죠, asked. 그럼 여기 보면 me가 asked 할 리는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럼 누가 asked 한 거야? My brother. 그렇죠. My brother가 asked 한 거죠. 그러면 asked whom? Me. Me. What? To help. To help.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가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my brother랑 사이가 좋고, 이런 일이 잘 없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so, so I helped him. 됐습니까? was helped는 없죠.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I helped him. 그래서 내가 그를 뭐 해줬다? 도와주었다. 그런 거 틀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만 좀 너무 틀린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아니요. 있는 거죠. So I helped him. 됐습니까? 그래 나는 그를 도와줬다. 여기 없던 힘은 왜 생겼을까? 힘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왜 힘을 쓰면 안 될까? 마이 브라더가 왔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여기에 마이 브라더 있는데 여기 또 쓰면 안 돼.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근데 이걸 분리할 때는 넣어줘야죠. 오케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뭐 그때 가서 얘기하지. 네. 오케이. 어쨌든 전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랑 똑같은 C의 구조죠. 멋있죠. 네. 공평하게 나와 있네요. 목적어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동사가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 바뀌어서 뭐뭐 하는 것을 요청했다,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이번에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지금 누구를 그녀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슬픈 상태로 만들었다.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니까 그 소식이 만들었습니다. The news made. Made whom? Her. Her의 상태? Sad. 그래서 슬픈? Sad. 슬프게? Sadly. 이거 틀렸네. Sadly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The news made her sad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고 자꾸. 자 선생님 이상합니다. 여기는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픈 만들었다 아니고 슬프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자리에 무슨 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장의 내용상 이 슬프게라는 말은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녀의 네. 상태, 그렇죠. her의 상태를 말하는 거. 지금은 목적어니까 her의 상태죠. 근데 her의 품사가 뭐야? 명사죠. 대명사죠. 네. 그러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어찌 시야? 어떤 상태? 어떤 시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형식 문장. 그래서 내가 뭘 시키냐? So she was sad. She was sad야. She was sadly야. She was sad.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sadly가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녀가 슬프게 노래했다는 she sang sadly가 맞아. 네. sadly가 sang이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녀의 기분 지금 방금 막 저 로또 당첨돼서 좋아 죽겠어. 네. 막 와 신나 죽겠어. 근데 직업이 저 슬픈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야. 그러면 막 슬픈 발라드를 부르는데 기분 좋다고 막 행복하게 부르면 되겠어? 아니요. 안 되겠죠. 저 어찌 불러야 돼? 슬프게. 그녀의 상태는 어떤 상태지만? 해피한 상태. 하지만 슬프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뭐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구조를 봐야 되겠죠. The news made her sad니까 너무 뻔한? B의 구조죠. 그래서 목적격 부호가 무슨 시인 경우? 어떤 시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히어로라고 부를 거래요. 누가? 우리는 누구를? 그를 뭐라고? 히어로라고 뭐 할 것이다? 부를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를 부를 우리가 부를 거에 we'll call whom? him what? hero so he is hero 또는 he will be hero. 그래서 그는 뭐다? hero다. 영웅이다. 됐습니까?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웅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히어로라는 무슨 시가 목적격 보호하니까? 명사가. 명사가 목적격 보호하니까 문장의 구조는 뭐? A. 됐습니까? Call A, B. 그 다음에 에릭은 우리에게 그춤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했었대요. 누가? 에릭은 누구한테? 우리에게 무엇을? 그춤 동아리에 가입하라는 것을. 그렇죠. 그춤 동아리에 가입하라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 에릭이 과거에 우리한테 말했으니까 에릭이 뭐했다? 에릭이 톨드했다. 에릭 톨드 whom? 어스 what? To join the dance club. 그래서 우리가 에릭의 말을 들었다면 so we joined the dance club.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댄스 클럽에 뭐 했다? 가입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5형식이라 하고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C의 구조란 말이죠. 또 ABC. 아, 이번 BCA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앤디가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그의 방은 깨끗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가 뭘 것 같아요? 현재 시제. 그렇죠. 앤디에 대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팩트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앤디가 뭐 한다? 킵스 한다. What을? 키스룸을. 키스룸을. 어떤 상태로? 클린한 상태로. 됐습니까? So, his room is clean. 그래서 그의 방은 깨끗하다. 그래서 문자의 구조는 여기에 잘라보고 봤더니 이렇게 생긴 녀석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문자의 구조는 A, B, C 중에 B.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Keep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상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이 책을 읽기를 조언한다. 누가? 나는.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이 책 읽는 것을. 이 책을 읽으라? 는 것을. 뭐 한다? 조언한다. 충고한다. 시제는? 현재. 그렇죠. 조언했다가 아니고 조언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아이가? 어드바이즈 한다. 아이가 어드바이즈 하죠. whom? 너에게. you. what? to read this book. I advise you to read this book. 그래서 아이가 you, 여기에 you가 참 네가 내 말을 잘 듣다면 so you read this book. 그래서 너는 이 책을 읽는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는 C.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문장의 형식 중에서 5형식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됐습니까? 약간 자신감이지. 네. 어? 절대, 근데 시간이 여러 분 지나면 좀 까먹어요. 네. 근데 또 딴 거 때리고 싶어 가지고 줄게요. 네. 어? 쌤 이거 돼요? 뭐 다 했으면. 오세요? 했으면 내세요. 네. 어? 한 거 없겠지? 오케이. 이름 없는 사람 없어? 없어요. 어, 아, 잠깐만. 지점 치는 친구들은 가지고 있으세요? 소외. 왜 됐어? 어? 책 안 들려보세요. 아, 5형식이에요. 워크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응? 오늘 하셨습니다. 사전이 가시죠? 어제 뭔데? 아니, 형님. 뭐, 뉴스 있어? 아니. 이거 불가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솔직히 그냥 우연의 일치일 줄 알았지. 그걸 다 그치. 아니 맞지 않아. 나는 아니, 솔직히 그거 너무 억지라 생각하고. 맞아. 그렇잖아. 아 근데 그래도 거슬리는 게 사람 심리거든. 이제도 맛있는. 나오라고? 동희야, 학교에서 친구들 5형식 잘 모르면 네가 설명 좀 해줘. 쌤이 지금 안 와서 못 들어? 그러면 아무로 숙제고 그냥 따뜻하게 가르쳐. 우선 애들이 학교에서 빌런이 비용 폭탄이 있었네. 그 이상 진도를 막아서 니랑 안 보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가세요. 안녕하세요.
쌤 빨리